안녕하세요. 2020년 4월 6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암호화폐 주요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월 6일 오전 8시 기준입니다. 비트코인은 800만원 돌파 후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00만원 돌파 시에는 강세장이 기대되지만 790만원 이탈 시에는 현금을 최소 50% 이상 확보해 약세장에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5.26%로 전주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주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간 시가총액 상위 코인은 대부분 10%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13.42% 올랐으며 이더리움과 리플은 각각 13.48%, 7.6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코인은 바이낸스 코인으로 18.13% 상승했습니다. 전일 거래대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 중 주간 상승폭이 가장 컸던 코인은 지네코인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비박스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마이너 알트코인입니다. 그 뒤를 이어 스와이프 지갑과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유틸리티 토큰인 스와이프는 주간 108% 강세를 보였으며 윈블윈블 기술 기반 익명성 코인은 윈블윈블 코인은 59% 상승했습니다. 그 외 루프, 와지르엑스, 아이콘, 스위프트 코인, 카바, 오션 프로토콜, 하모니 등 아이콘을 빼고는 모두 시가총액 순위 100위권 밖에 마이너 알트코인이 주간 상승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사이 낙폭과대 알트코인이 단기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업비트 거래소에서 전일 대비 상승률 상위 코인을 보면 횡보 후 단기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수 코인이 횡보 후 1회 이상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 아직 반등하지 않은 코인을 단기 공략하는 방법도 가능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기 직전에는 낙폭과대 코인을 안정적으로 단기 투자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주간 하락폭이 컸던 코인도 보겠습니다. 루시, 비디패시 등이 20% 넘는 낙폭을 보였지만 시가총액도 낮고 한때 강세를 보였던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 외에는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이 하락 탑10에 이름을 올리는 등 한 주간 대부분의 코인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인을 투자해 5% 미만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이 잘 통하는 시장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 유효할 것이며 조만간 비트코인이 위아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방향을 틀면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 투자가 필요하며 하방으로 방향을 틀면 현금 비중을 늘린 후 관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2020년 4월 6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디스트릭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코인 상담소에서 라이브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